저기 선생님 보고 싶은 사람들은 영상으로 봐. 오늘 꼭 봐야 잠이 오겠다면. 알았지? 성준아, 알았지? 이거는 내가 이제 영어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일부러 넣어놓은 거야. 디스가이즈가 뭘까요? 위장, 그치. 변장, 위장. 이 말을 알아야 돼서 그래. 이게, 이 단어에 없어요, 안에.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말이 저 밑으로 가봐. 원래 문어가 위장을 잘하잖아. 밑으로 가면 누가 있니? 찾아봐. 훨씬 더 어려운 단어 누가 있다, 그게. 카무플라지. 이게 위장이야, 위장. 변신술 있잖아. 위장이야, 위장. 일부러 넣어놓은 거야. 니네가 그게 나올까봐 단어를 다 넣는 거야. 그 전략이라는 말도 없으면 내가 밑에 영어로 다 넣어놨거든? 혹시나. 그 다음에 이것도 각각 넣어놓은 이유를 이해해야지. 미믹하고 이미테이트가 다 뭐야? 모방하다. 일부러 다 넣어놨어요. 훨씬 더 쉬운 단어가 누구지? 커피. 카피가 굉장히 쉬운 단어. 카피, 미믹, 이미테이트 다 똑같은 단어야. 이게 뭐지? 케이크 잔. 미믹. 아, ing 붙일 때. ing 붙일 때. 똑똑한. ing 케이크 붙여야 돼. 아, 얘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원래 미믹 이렇게 쓰잖아. 미믹 이렇게 쓰거든. 미믹 킹할 때는 K를 하나 넣었어요. 몰랐지? 자, 옷까지 됐냐, 이제? 그러면 여기는 얘가, 야, 위장하는 이유가 뭐야? 자, 이렇게 변장하는 이유가 뭐야, 문어가? 29, 또 하나. 사냥. 못 알아보게 사냥하려고. 그 얘기야. 그두 얘기밖에 안 나와. 문어가 누구 흉내를 낼수 있을까? 바위는 똑같이 했는 거 알지? 바위는 완전 똑같더라. 바위 구별하는. 여기는 누구 나온다? 어? 바다뱀. 바다뱀까지 이제, 바다뱀은 완벽하게 지금 모방하는 게 아니라, 바다뱀을 모방하는 정도까지 넘어가고 있다는 거야. 이 문어가, 바다뱀만, 넙치는 나와. 넙치를 모방하고 넙치랑 똑같이 이렇게 누워있다고 그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문어가 머리가 좋잖아, 알지? 문어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행동. 문어 선생님 본 사람이 있어, 혹시? 다큐멘터리? 아, 문어 선생님, 아우, 야, 그게 다큐멘터리 이쪽에서 세계에서 저기 상 받은 거야. 문어 선생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 문어가 자기 새끼를 키우다가 나중에 새끼를, 저기 뭐야, 새끼를 키우고 새끼를 보호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거든. 아무것도 안 먹다가 거기서 그냥 굶어서 죽어. 굶어서 죽으면서 다른 애들한테 잡아먹히거든? 아, 그게 문어 일생이야. 새끼 낳았는데 안 먹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나가지 않아. 계속 불안해서 그 새끼를 보호하다가 얘가 힘이 빠지면 이제 다른 애들이 와서 얘를 뭐한다고. 물고기들이 와서 얘를 뜯어먹는 거, 이게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어의 일생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 어떻게 얘가 살아가는지. 선생님, 펑펑 울어. 문어의 저 희생정신. 감동적인데. 감동적이야, 진짜. 되게 유명한 다큐멘터리. 꼭 봐봐. 아, 좀 감성적인 놈들. 아, 좀 나는 무감성적이거든? 그러니까 감성적인 사람들이 좋아. 이렇게 보면 나는 감성적, 나도 안 감성적인데 니네 너무하지 않니? 아, 이제 볼게. 단어 꼭 기억해둬잉. The best defense. defense가 뭐냐? 방어. 야, 이게 주어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거 문장이 온다는 거지. 로키, 수식. 이거 금방 알아봐야지. 최고의 방어는? 대부분의 문어종이 뭐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는? 이거 빨간색이네. is to stay hidden. 숨은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지. 히든의 원형이 하이드잖아요. 이게 숨기다도 되고 숨다도 돼.
다음에 자동사의 PP는 완료라게 완료. 수동이 아니라네. As much as possible은 뭘까요? 가능한 한 많이지. As possible이 가능한 한 뭐뭐 하기잖아.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do their own hunting. 그 자신의 뭘 한다? 사냥을 at night, 밤에. So, 그래서 to find가 주어야 해. 알아내는 것은 하나를 찾는 거네, 소리. 하나를 찾는 것은 in full view는 완전한 시야 속에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보이는 채로란 뜻이야. 다 보이는 채로를 full view라는 거야. 보이는 상태로 하나를 발견하는 건 in the shallow는 어느 곳일까? deep의 반대가 shallow야. 얕은 곳에서 완전히 보이는 상태로 하나를 발견하는 거야, 문어를. In daylight은 낮이야, 밤이야? 낮에. 얘는 낮에 활동 안 하거든, 원래. 낮에 얘가 얕은 곳에 다 보이는 상태에 있는 거야. 이것은 was a surprise. 무슨 일이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얘가 다 보이는 거야, 낮에, 대낮에. For two Australian underwater photographers. 두 명의 호주의 수중 사진사들에게는. 자, 사실, what they saw, 그들이 뭐한 거? 본 것은, at first, 처음에, was a flounder. 이게 넙치야, 넙치. 우리말로 또, 광어 있지, 광어. 아마 광어도 플라운더일걸? 내가 알기로 아마 길 거야. 이 광어가 넙치과거든. 애들 눈깔 한쪽에 있고, 왜 넙대대게 생겨있잖아. 그들이 처음에 본 것은 넙치였다. 근데 이 넙치가 누구였을까, 근데, 실제로? 아, 문어. 자, 얘는 서술형이 괜찮은데, 이거 이때 강조용법이야. 여기. 이때 강조용. 이 that을 보통 틀리게 낼 때는 was이나, was로 되거나 아니면 뭐로 많이 낸다. 위치로 되게 많이 내는 편이야.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도 잘 냅니다. 요렇게 끊어서 해석해보면, 파란색을 요렇게 끊어봐요. 요 사이를 끊어볼게. 단지 그들이 다시 봤을 때이다지. 단지 그들이 다시 봤을 때, 그들은 누구야? 요 사진사들. 다시 본 거야. 그 다음에 대시 것이잖아. 그들이 본 것은 뭘? 미디엄 사이즈의 누구를? 문어를 본 것은 다시 봤을 때였다.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뭐였다라는 거야? 문어였다는 거지. 자, 얘도 서술형으로 이거, with 목적어 PP, with 목적 ING거든. 이거 다 들어가 있고. 이거 저기잖아. 분사구문.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 이게 길이도 엄청 길고, 여기부터까지 다 들어가면, 특히 이제 두런 거막 이렇게 길게 되니까. 자, 위드가 채로지? 모든 다리에 8개가 접혀진 채로. 됐어? PP. 그리고 두 눈이 staring upwards는 위를 응시하는 채로. 됐냐? upwards가 위로거든? 이게 응시하다야. To create the illusion. 뭘 만들기 위해? 착시를 만들기 위해. 착시를 만들기 위해. 이 착시는 위에서는 뭘까? 위장이지. 그지? 위장. 카무플라주. 다 바꿔도 돼, 이거. 위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가 다리는 다 접혀있고 눈가를 위로 딱 원래 넙치가 이렇게 있으니까 바닥에 납작하게 눈이 한쪽으로 돼 있잖아. 자, an octopus. 그 문어가 has a big brain. 뭘 가지고 있대? 큰 뇌랑 excellent eyesight. 훌륭한 시력. ability to change color and pattern. 뭔 능력? 색과 패턴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this one. 자, 얘는 was using. 사용하고 있었다. 이 자산이 누구야? 앞에 나온 얘들이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이거 쓸수 있지. 가끔 왜 서술형에 이거 써라 이렇게 하는 학교들 있잖아. 이 자산들을 활용하고 있다. This one은 누굴 가리킬까요? 아까 이 발견된 놈이지. 내가 이거 두 사진사가 발명한 놈이 이 자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To turn itself. 자신을 뭐 하려고? 아, turn into는 무조건 change지. 바꾸려고. itself는 틀리게 될때 뭐를 한다고? 이식일치. 제기대명사가 나온 거는 이번에는 저기 보문고등학교 2학년이 나왔었어요. Into a completely different creature. 완전히 다른 뭐야? 생명체로. 그러니까 이놈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야. 패턴 바꾸고 이런 거. 자, many more of these species. 이 종의 더 많은 것들이 have been found. 발견한 거야, 된 거야? 되었다. 얘가 굉장히 문법으로 잘 내는 거지. 현재 완료 수동태는 굉장히 잘 내. 올해 1학기 또 이거 애들이 많이 나왔어, 학교에서 가. 다 나눠져서 나와서 그렇지. 이거 틀리긴 할때 어떻게 낸다고? 빈만 모아내면 틀린다고. 이거 빼면 틀린다 했잖아. 어제 시기를 보고 지랄이 쌩놈아. 지루하다는 표시 아니야? 어이, 선생님, 나 지루해, 지금. 아. 어, 지루하네? 시간부터 크고. 자, 그러면 이 종에 더 많은 것이 발견되었다고?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시제가 잘안 나오긴 하는데, since가 있으면 앞에가 시제가 뭐, 무슨 완료? 현재 완료니까. 최근에는, 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네. 이게 뭐, 한때는 많이 나오긴 했던 문제인데. 자, 그리고, 되어라. Now photographs of octopuses. 이제 그 문어들의 사진들이 있다. 대여료가 있다잖아요. That could be said. That could be said. 뭐라고 말해줄 수 있나? Transforming. 바뀌고 있다고. Into가 뭐로? 바닷뱀으로. 바닷뱀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문어의 종들도 있대. 그 어떤 문어는 바닷뱀의 모양으로 바뀐대. 바닷뱀은 약간 휘리가 받는 색깔이 막 파란색. 빨간색, 봤어? 빨간색, 검정색 뭐 섞인 거. 걔들은 진 아름답지, 약간. 바닷뱀 굉장히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어. 근데 맹독이야. 웬만한 바닷뱀. 자, 정근하고 문호 선생님 꼭 봐. 거기서 내가 눈물 안 흘리다 하면 자기는 냉혈한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 자, why they mimic. 자, 그들이 뭐 하는 동안 할까? 모방하는 동안 그들은 뭐 해? 사냥한다. 그리고 producing the spectacle. spectacle이 뭘까? 굉장한 광경을 spectacle 해, 광경. 광경이야, spectacle. 우리가 뭐 스위스 가서 막 광경을, 그게 spectacle한 광경이라는. 그니까, 오브가 붙었잖아. 그럼 누굴까? 여기네. 여기 어려운 거 봐.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식 한다고 해봐. 얘가 예를 들어오거든. 얘를 빼고 해볼게. 넙치의 광경을 만들어내면서지. 여기가 넙치를 수식해. 수식하는 게 ing가 몇 개? 하나, 둘, 몇 개냐? 세 개가 넙치를 다 수식하는. 갑자기 뭘 펼쳐? 문어의 팔을 펼치는 넙치의 광경. 그 다음에 스틱 잇이 찔러넣기거든. 그 팔을 어디로 찔러넣는 거야? 구멍 안으로 찔러넣는 광경. 그리고 grabbing whatever's hiding there. whatever가 무엇이든지잖아. 거기에 hiding 하고 있는, 이게 숨다니까. 숨어있는 무엇인지 뭐야? 움켜쥐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이해되지? 자, 여기 ing가 하나, 둘, 셋이고, whatever도 알고 있어야 돼. whatever도 잘 되니까. whatever는 보통 틀릴 때 뭐로 많이 내니까. however하고 whenever로 좀 많이 내. 절대 안 돼, 이거. however나 whenever로 많이 내는. ing 기억하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문어가 위장을 하는데, 그 위장이라는 단어랑 모방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으면 다 맞지 않니? 그 단어는 꼭 기억해야 된다. 혹시나 몰라서 틀리면 안 되니까. 너도 왜 시간을 쳐다보지 라려. 하나만 더 할게요. 아, 원래 이거 다음 과잖아. 여기까지만 해야 될 건데. 이거 다음 과 하면 이 새끼들 자살할 것 같은데. 이게 해야 될거 아니야?
가해가 씨문 열고 막 떼어내리고 막 어디다 유서 써놓고 야 수고 오래 해서 난 떼어내렸다 쟤를 처벌하라. 자 이제 여기를 가볼까요? 여기는 우리 이제 고통을 느낄 거 아니냐. 근데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에 따라서 그걸 진짜 고통으로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달라진다는 수준이. 야 내가 이제 막그 마사지를 받으면서 치료로 받는 고통은 나쁜 고통으로 인식하지는 않잖아. 아 이거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내가 뭐 사고 당해서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을 진짜 아프게 느끼고 하잖아요. 그래서 봐, 요거야. 고통의 경험에 대한 정신적 구성의 영향. 내가 정신적으로 그 고통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가그 고통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혹시 니네 마사지 받을 때 요즘에 마사지들이 아 이제 니네는 안 받죠. 아줌마들이 많이 받으러 다니잖아. 아줌마들은 마사지 많이 받으러 다니. 여기는 그래서 고통과 마음의 제목. 어떻게 인식이 고통의 강도를 형성하는가 이런 뜻이네. 요지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자 고통을 인식하는지가 심리적 교통의 수준을 결정한다.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다 같은 말이지?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해됐지? 요걸 써놓으니까 좀 훨씬 더 애들이 좀 보기가 편할 것 같더라고. 아,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게 이제 원래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제 내용을 다 이제 구성을 파악하면서 하거든.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하고. 자, 마지막 가볼게, 이제. 자, how much. 요게 무슨 뜻이요? 얼마나 많이. We suffer. 우리가 고통을 받는지는 relate가 뭘까요? 예, 네, 그렇지. 이게 to가 와란 말이야, 우리말로. How we frame the pain in our mind. 이게 니네 원 문제야. 원래 문제니까 나올 확률이 없지. 이게 원래 빈칸 문제야.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자, 어떻게 우리가 구성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고통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고통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자, 됐지? 그럼 이게 무슨 문인 거야? 주제문이지. 두괄식이지. 빈칸이 맨 앞에 있는 건다 두괄식이야. 자, 우리가, 자, 1500m. 1500m runners. 아, 1500m 이 선수가 push themselves 한다. 자신들을 뭐 한다? 밀어붙인다. 밀어붙인다. 이 push가 밀어붙인다. 어디로? 극심한 고통을. To win a race. 경주를 이기기 위해서. themselves를 틀리게 될때 대문을 낼 거고. 자, 즉, 이건 부연 설명이다. 자, 그들의 근육은 뭐 한다? 소리친다.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들의 폐는 뭐 한다? 폭발한다. 뭐로? 산소 부족으로. 다시 따라서 설명하면 소리치는 근육, 산소, 데피시트가 부족이거든. 산소 부족으로 폭발하는 폐. 이게 고통이지. 이건 고통 설명하는 말이야. 이러한 극심한 고통이 고통으로 자신들을 뭐 한다고 했을까? 밀어넣는다. 밀어넣을 때, 여기까지가 왼절이네. 그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고통받지 않는다. 심리적으로 많이 고통받지 않아. In fact, 사실은, 울트라 마라톤 러너스. 울트라 마라톤 뭐야? 주자들이, 선수들이, those people, 그 사람들인, 어떤 사람이야? crazy나 충분히 미쳐 있는 놈들이지. 굉장히 열정적인 거 얘기하지. crazy가 열정적, crazy라고 하잖아 막. 그 아파트 반응 보니까 crazy 막 여자들이 막 소리치고 막 외국애들이 막 지랄 떨고 하더만. 미쳤다고 막. 아 이거 crazy가 근데 대단한 거 얘기할 때쓴 거잖아요. 아 충분히 열정적인 사람들 push themselves 할 만큼. enough 뒤에는 다 만큼이야. 자신을 밀어붙일 만큼 뭘 넘어서 밀어붙이는 거야.
Beyond the normal boundary는 일반적인 경계를 넘어서 나를 밀어붙일 만큼 뭐의 경계야 근데? Of human endurance. endurance가 뭐냐? 인내. 인간의 인내의 아주 평범한 경계를 넘어서 자신을 밀어붙일 만큼 충분히 열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좋잖아. 그렇지? 아니, 나중에 결혼할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좋아. 아직은 니네는 무조건 외모야. 니네는 차은우야. 니네는 무조건 저 새끼가 싸가지 없든 뭐하든 관계는 없어. 그냥 차은우야. 맞잖아. 그치, 니네 때는. 니네 여자도, 니네도 마찬가지잖아. 아, 거짓말하지 말고 시험해봐. 니네 무조건 예쁜 애 아니야? 아, 남자는 고등학교 때는 만프로 예쁜 여자야. 절대 부정할 수 없어. 아, 나중엔 또 아니야. 30 넘어가면 남자도 바뀌어. 아, 그건 고나이 때, 고래이 때 그런 거 같아. 근데 나는 아니었어요, 나는. 나는 순정이었어, 순정. Pure love. 순수한 사람. 옛날에. 사랑은 순수해야 된다. 사랑은 절대 바뀌면 안 된다. 어떻게 사랑이 옮기니, 뭐 이런 거. 옛날, 아니, 난 진짜 그랬다니까? 머릿속으로 여자애가 교통사고 당해서 크게 부상을 당해도 나는 그 여자를 영원히 사랑하고 이런 옛날에 자 요거는 뭘 이건 무슨 뜻일까? 원래 막 철인 3종 같은 애들이 막 이렇게 하지 내 인내심에 최대 끝까지 따라 지기지 막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요건 가다야 가다. Covering distances는 거리를 가면서 몇 킬로의 50에서 100킬로의 오와 뭐 또는 더 over many hours는 여러 시간 오버가 뭐지? 동안 걸쳐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 시간 동안 500에서 5, 50에서 100km 이상의 거리를 가면서 컴바디 아인지니까 분사구입니다 얘들아. 자 이러한 사람들은 뭐 한다고? 말한다. 자 그럼 여기 이 토크의 주어가 누굴까? 그렇지 수일치 엄청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일치야 이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터킹으로 될 확률도 크지? 코마디 아닌지 트리гг�를 때 S를 붙일 수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낼수 있으니까 터크는 반드시 외워둬. 뭐에 대해서 말해? Making friends with their pain 그들의 고통과 뭐가 되는 거에 대하여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이해됐지 이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고통과 친구가 된다는 고통을 충분히 뭐 하는 거야? 감내해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자, when a patient, 한 환자가 has paid, 돈을 지불했을 때 for가 되어야 해. for some form of passive back pain therapy. back pain therapy가 뭘까? 등 고통 치료. passive는 뭐였지 아까? 예, 수동적 고등 고통 치료의 형태에 돈을 지불했을 때 니네가 등이 아파. 가 마사지 받잖아. 여기 돈을 지불했을 때, 그리고 하나 더, the practitioner. 그 의사가, 의사의, 개인 개업하는 의사를 practitioner라게. 의사가, push, 밀어붙일 때, deeply는 뭘까? 깊숙이. into a painful part of a patient's back. 어디로? 그치, 아픈 부분으로. 환자 어디의? 등의 아픈 부분으로 깊숙이 밀어붙였을 때 to mobilize it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mobilize 원래 움직이게 하다 동원하다야 그치?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약간 바꿔서 할게 The patient's calls that 자, 콜은 몇 형식이지? 5가 많지 이렇게 그 환자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 대식 국적어야, 국적어. 그것을 good 고통이라고 한다. 즉, 뭐야? 좋은 고통이라고 말한다. 맞지? 만약, he or she, 그 환자가 believes, 믿는다면, 여기 대식 생겼댔지? 자, this type of deep pressure treatment. 이러한 종류의 깊은 압박 치료가 이러한 종류의 깊은 압박 치료가 will be of value. 가치
C 있다고 믿는다면 오버웰과 같이 있는데 한자를 볼까요? valuable 이걸 더 강조하면 뭐지? 매우 가치 있다는 in invaluable 반대말은 뭐지? valueless 이게 나오는 확률이 더 높아서 하는 거예요? valueless가 가치가 없는 이잖아. priceless는 뭐야? 가치가 있느냐. 자, 그럼 여기서 동의어는 누구야? priceless, valuable, invaluable, of value는 다 같은 말. 반대말은 누구다? valueless는 반대말이야. 나머지는 다 같은 말이야. 아마 이거 바꿔서 낼 확률이 선생님 굉장히 크다고 봐. 굉장히 크다고 봐. 요거 이해 됐지, 이제? 자, even if가, even though, 비록 뭐뭐 일지라든지, the practitioner, 그 의사가, pushing, 뭐, 밀어붙일지라도, 바로 어디로? 환자의 sore tissues, 아픈 조직으로. tissue는 그 몸의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조직으로 밀어붙일지라도. 가치 있는 거로 믿는다면, 그건 좋은 고통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고통이라는 거의 인식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 마음에 달려 있다지. 고통의 인식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 마음에 달려 있다. 이거 얼마나 쉽냐? 이거 발톱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시험 너무 또 자고 잠깐.